영양 가득 집밥의 진수. 자, 건강한 집밥을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다. 저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건데. 마술 같아, 마술. 진짜 아이디어다. 1년 365일 내내 밥상에 오르는 국민 식재료. 바로 애호박입니다. 얼큰하면서 개운하고 애호박은 살깡살깡하면서 달큰한 애호박찌개와 매콤새콤 달콤하게 무쳐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애호박 초무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동오동한 오이와 쫄깃쫄깃한 소고기의 만남, 오이 소고기 볶음과 아삭아삭한 오이에 향긋한 소를 넣어서 지금부터 여름 내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이 소박이의 비법을 요절히 공개하겠습니다. 와, 두 가지 다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향이 지금 봄바람이 탁 날라오는 것 같아. 너무 향긋해.